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녀와 저의 만남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한테 저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머리를 다쳐서인지 저는 아직까지 저희 집 전화번호도 못 외웁니다. 그녀와 제가 다시 만났던 것은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운명 같은 건 없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원래 원래 나를 봐. 被你朋友甩了 고맙습니다. 서지 시공? 서공? 색즉 시공. 그게 무슨 뜻인데요? 세상 만물이 다 허상이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게. 이렇게 그녀와의 인연은 꿈처럼 끝났습니다. 이녀들, 썩은 얼굴도 이거 어떡하니? 어? 주식 왔어? 주식? 너 뭐 일은 바꿨냐? 취직했잖아, 정규직. 야, 들어봐. 자고로 사람은 일을 해야 돼. 내가 취직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우린 뭐 일하기 싫어서 안 하냐? 그지? 그래. 야, 안 그냥 전우야? 야, 이 띠띠들아! 여자? 직장? 그거 다 허상이야! 타코야끼는? 서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걸 내가 내가 먹는다 그래서 이런 걸. 가는 중이야. 올 때 치킨 사와. 엄마가 방구 나오기 전에 나왔으니까 사오란 거지. 잠 안 말고 얼른 사와. 얘가 우리 아들이야. 현우야, 인사 치여. 뭐야? 어? 어디가 김수현 달랐어? 응? 근데 IQ가 정말 160이야? 여자들이 그닥 쫓아다닐 것 같진 않은데. 현우야, 냉장고에 넣어놔. 다 먹지도 않은데 왜 이래? 아이, 그만 대신해 가지. 그만. 왜 그래? 니들이 좋아해. 니 우리 안 되는 사람은 니들이 다 먹으면 어떡하니? 아이고, 넣어놔. 아이고,
왜? 你过来。저요？帮我拿拿。중국분이신가요？그냥빼등응아아예그럼하하하하하하하아아아래하하상상상상욕욕하시는건아니죠左左左左左左左左，往左，左，右，右，右右右右右右右右右右右右右右右。다됐죠？저그럼얼른나오시고요。만이라니어뭐죠이운명적인느낌적인느낌은그녀가누구냐고요그녀는바로저의어릴적준만아잘있었어첫사랑입니다내가나찾아오라고했어안했어이낯설지않은느낌은뭘까요뭐하니빨리지마快下来아快下来안녕하세요아안녕하세요아우현우야너사범님알지인사드려아현우아둘이같은학교지중국에서온내조카야잘부탁한다아현우6학년이니까오빠라고해야되겠네그녀는아이들과어울리지못하고혼자항상하늘만보고있었습니다엄마라고불러봐부르면내가들어줄게하나도안무겁거든그때부터그녀는제이름을존만이로알았습니다화가내가지고에휴삼촌이데려온거래요아유딱해라어린게혼자서얼마나외로울까
견우야, 네가 같은 학교 다니니까 네가 걔 좀 잘 챙겨줘라. 네. 아짜, 근데 걔는 너를 왜 존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요. 한국어를 잘 몰라서. 존만이가 제일 잘생겼다는 뜻인지 아는 거예요. 아, 그래. 저를 존만이라고 놀리던 아이들은 그녀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네 엄마 아빠 어디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거야. 멀리? 멀리 어디? 비밀이야. 거봐, 말 못하잖아. 죽은 거 맞네. 저봐, 콜. 뭐라고? 뭔 생긴 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장난해? 야, 이게? 그때부터 아이들은 우리를 손대지 마시오 커플이라고 더욱더 놀렸습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비밀? 나 볼 때마다 머리 빛이 나지? 응, 눈도 막 샹꽝샹꽝하지? 샹꽝샹꽝? 그건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별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난 저 별에 가야 돼. 어쩐지. 근데 별에 가면 우리 어떻게 만나? 존만이 너 나 좋아해? 응? 그럴걸? 나도.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도?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네가 나 찾아와, 알았지? 저기까지 어떻게 찾아가? 난 존만이 너 절대 안 잊을 거야. 존만이 너 내 신랑이다. 응. 근데 존만이는 나쁜 말이야. 그냥 오빠라고 불러. 응? 존만아 오빠. 뭐 아이니? 뭐 아이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오빠가 나를 꼭 찾겠다고 약속하는 말이야. 아, 알았어. 꼭 찾으러 갈게. 뭐 아이니? 우리의 첫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빠! 오빠! 뭐야, 왜 그러고? 나 이제 아워! 꼭 나 찾으러 와야 돼! 뭐 아니니? 그녀가 떠나던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끔 밤하늘을 볼 때면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공연 때문에
잠시 한국에 왔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녀와 다시 만난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네요. 와, 야, 너 진짜 멋있다. 어? 아, 그럼 한국에는 공연 때문에 온 거야? 그것도 있고, 나 사실 결혼하러 왔어. 아, 오빤 무슨 일해? 어? 아, 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백수구나? 너 어디서 그런 말 배운 거야? 그런 말 쓰면 못 써. 정말.